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제 그 룻다에서 중풍병에 걸린 지 8년 됐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욕바에서 그 사슴 가젤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비다를 죽었는데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에 보이는 대로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서쪽 해안에 있는 욕바라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갈 때 배를 탔던 곳, 지금 상당히 욕바는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욕바가 욕바라는 이름이 아니라 약간 이름이 변형돼서 하이파라고 불립니다. 하이파라고 불리는데, 자, 여기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뭐 사랑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재능을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병이 들었고, 참 그것을 나중에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나 그 사람이 안타깝고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 왔는데, 베드로가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그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이 욕바가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엄청나게. 그래서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자,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욕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야,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니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나사렛 예수가 함께 하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욕바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욕바에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참 복음의 전도의 문이 환히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날 지나면서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욕바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집인가는 머물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호텔 같은 데, 그런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런 호텔 같은 것도 제대로 없었겠죠. 자,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베드로가 욕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집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 이거 굉장히 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와닿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풍병으로 알아놓은 지 8년 된 사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이 놀라운 사건들,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치유사건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 머물 데가 없겠습니까? 서로들 오라 그러겠죠. 서로들. 내가 한 20년 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하는 팀에 따라갔습니다. 저 베트남 있는 쪽에 그 가면은 운남성에 쿤밍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밤새도록 13시간을 달려서 가니까 어느 큰 도시에 어디 깊은 오지가 나오더라고. 거기 오지에서 들어갔는데, 야, 거기 들어갔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막 이 사람들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텔레비 한국 드라마 같은 게 나왔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동네는 크지 않는데. 그래서 그 우리를 데리고 갔던 그 집에 그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무슨 총에 맞아가지고 여기서 총알이 일로 이렇게 치고 나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돼가 펴지질 않아.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우리 팀이 27개 팀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 27개 조입니다. 조인데 우리 조에 5명인데 조장님 지금 대만에서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긴 아니구나. 그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그 송명락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팀의 이제 조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해드리게 손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가락이 펴질지어다 하니까 이제 손가락이 쫙 펴지더라고. 어이, 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가 좀 드문데, 아, 그때 펴지는 거야. 이 할매가, 이래가고 있던 할매가 이게 펴지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저녁에 이제 그 동네가 한 100명 정도 사는 것더라고. 그래 이제 동네 이제 전도도 할 겸 저녁에 이제 이제 나간 한국 사람들 왔다고 막 엄청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저녁에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막 하는데 막 서로들 우리 집에 자고 가라고 막 자고 막 붙드는 거야. 근데 그 원래 처음 갔던 그 집에 이 손가락 펴졌던 그 집 그 남자가 또 와가지고 막 절대로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우리 집에 가서 자야 된다. 우리 집 잠자리 잘 해놨다고. 막 이 사람은 우리 일행들 5명인데 다른 데 가서 잘까 싶어갖고 막 서로들 오라 그러지. 아, 그래갖고 그 집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참 어소시라고 우리 집에서 이제 아 베드로가 여기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고쳐 주었겠죠. 그러면 잘 자리가 없겠습니까? 서로들 오라 했겠죠. 그런데 하필 간 곳이 무슨 집에 갔다 그랬습니까?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예, 여기가 이제 그 요바에 있는 무도장이 집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집인데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이 됐다는 봄 중간에 많이 고쳤겠죠. 안 그러면 2000년 되는 집이 이렇게 자 이스라엘 정부에서 앞에 간판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안에 무슨 교회로 사용되는가 그렇고 옆에 보니까 옆에 조그마한 간판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세워놨습니다. 뭐 처음에 그때 2000년 전에 시몬의 집이 이 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저렇게 시몬의 집이라고 저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무두장이 집에서 기거했다는 것. 갈 때도 좋은 집, 돈 많은 집, 부잣집 다 편의시설이 잘 제공된 그런 집들이 많을 텐데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무두장이 집에 있어. 무두장이가 뭡니까? 이게 참 무두장이. 자, 무두장이 이거는 이 집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무두장이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가족 가족 그 가공 가죽 가공 업자 집입니다. 가공 가공 아니 가죽 가죽 가공 업자. 자, 지금 우리 생활에 보면은 소가죽 동물 가죽 있잖아요. 소가죽, 양가죽, 염소가죽, 악어가죽, 뱀가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뭐 우리 지금 현대 생활에도 보면은 온갖 이 가죽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가죽들이 그래도 대체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석유화학 제품. 자, 석유화학에서 나온 합성수지. 이제 다 여러분 앉아 있는 것도, 앉아 있는 의자 밑에 이게 뭡니까? 이것도 가죽이 아니고 인조가죽. 이게 합성수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있는 커튼 같은 거, 여러분 우리 입고 있는 옷도 대부분 다 합성수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합성수지가 없던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사람들은 이 가죽이 굉장히 이 용도가 많고 중요한 생활 필수품의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로마 군대 아닙니까? 당시에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다 보면은 전부 다 가죽입니다. 머리에 쓰는 투구도 뭐로 만들었습니까? 가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옷의 갑옷도 가죽으로 만들고, 방패도 가죽으로 만들었다. 나무판에다가 속에 가죽을 입히고, 그 다음에 신발, 왼쪽에 보면 군인, 오른쪽, 위쪽에 보면, 샌들, 군인들의 군화죠, 군화. 그 다음에 밑에는 여성들의 신발. 그러니까, 이 당시 가죽 쓰는 용도는 엄청 중요한 재료. 그런데, 가죽을 어떻게, 어디서 얻습니까? 자, 도축장이라면은, 이제, 소를 도축장에 끌고 가서 그것을 고기를 만들잖아요. 죽여서. 그 죽이고 나서 이제 이걸 고기를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이게, 동물을 매달아 놓고 칼로 이렇게 가죽을 벗겨냅니다. 해봤습니까? 나는 전에 염소 몇 번 해봤습니다. 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가죽이 딱 붙어 있는데, 살하고, 이게 가죽하고 딱 붙어 있는데, 그 중간에 지방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젤리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하얗게 된 그 부분을 칼로 싹싹싹싹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싹싹 하면 벗겨집니다. 벗겨지는데 조금 잘못해갖고 살 있는 쪽으로 들어가 살이 쫙 비으면 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죽에 붙겠죠. 그러면은 이 가죽이 한쪽에는 틀이고, 한쪽에는 지방 덩어리, 뭐 젤리처럼 생긴 지방 덩어리하고, 다음에 살점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소 한 마리 이제 이렇게 벗겨놓으면은 그게 두껍기도 두껍고요. 막 파리가 달라들고, 그 다음에 막 거기에 나중에 이제 부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소금을 쳐. 자, 소금을 쳐가지고 이제 그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보는 그런 훨씬 이런 옆에 있는 저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공을 하는데, 자, 이 현대에 가죽 가공하는 방글라데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옆에 또 큰 게 저기 기계입니다. 세탁기 같이 생긴 기계인데, 거기다가 이 소가죽입니다. 그 틀하고 지방하고 막 온갖 부분들을 이제 저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화학약품 집어넣어가지고 막 계속 돌립니다. 돌리면은 이게 질겨지고 부드러워지고 색깔이 이제 가죽, 지금 현재 가죽 그런 모습을 내는데, 현대 기계 갖고 저렇게 한다고 해도 막 저 꺼집어 내가 밑에 저 정말 화학약품입니다. 화학약품.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고, 저것 직업으로 보면 아주 극한 직업입니다. 이게 막 이게 화학약품이 막 냄새도 나고, 막 몸에 배고 뭐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그 약이 독해갖고 이런 막 손발에 전부 다 막 부러트고 아프고 아리고, 그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는 저 가공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계도 없는데 큰 그릇에다가 오줌 있잖아요. 오줌을 예
오줌을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모아 와가지고 거기다 오줌을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할 때 오줌을 딱 받잖아요. 받아갖고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별로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오줌을 건강상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로 법이라고 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별로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오줌을 모아갖고 한 며칠 지나고 나면은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 석회 돌을 불에 부어서 가루를 내는 석회 가루와 그 다음에 닭똥을 또 집어넣습니다. 닭똥을 집어넣어가지고 빡빡하게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가죽을 집어넣고 이제 저런 식으로 바르는 거예요. 계속 바르면 되는. 그러면 털이 제거되고 속에 있는 뭐 지방 같은 거 이런 거 뭐 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그 가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 작업이라는 게 현대에도 이렇게 이런데 그 2000년 전에는 이 무두질한다는 건 뭐냐면 가죽을 그렇게 그 액체 있잖아요. 사람 오줌, 닭똥, 석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뭐 온나무도 들어가는 거야. 온나무 해갖고 막 발로 이리 밟으면은 막 그래 계속 밟으면 여기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못 오게 하는 거야. 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직업 중에서도 아주 극한 직업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직업을 굉장히 부정스럽게 생각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1장부터 읽어보면 11장 15장까지 쫙 읽어보면 뭐는 부정하고 뭐는 정하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뭐는 먹지 마라 뭐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가죽을 만지면 부정 종교 의식상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직업 자체 이런 사람들 자체를 옆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만지면 부정 탄다고. 아 그런데 냄새도 나죠. 부정.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에 가서 오라는 사람 많습니다. 오라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집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거는 부정하고 이런 사람은 부정하고 뭐 이런 것은 부정하고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안 먹으면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제 그런 부정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어떤 것들은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우리는 자유하고 이런 데서 자유하고 자 이런 의식들은 이런 부정하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소되고 자유되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극한 직업 여러분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자, 이 그 무두장이는 이제 이게 무두장이는 무두질이라 그래요. 무두질 이 막 이렇게 안에서 막 바른 거를 무두질이라고 하는데 그 고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혼을 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고 이혼을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아, 난 이 남자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이혼하겠어. 진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혼이 쉽게 되는 게 있는지 뭐냐면 바로 무두장입니다. 자,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아, 나는 이 남자하고
도저히 나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나는 이혼하겠습니다. 당장에 이혼하라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난 이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은 그 직업상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이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쪽 구석이 저쪽에 떨어진 데서 이 사업장을 차려놔야 되는 이런 집인데, 자 이제 베드로는 하필 그 집에 갔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의식상으로 부정하고 정하다, 부정탄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는 해방되고 해결되고 해소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직업상 천한 직업, 귀한 직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사람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굉장히 좀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직업군에 있어서 다 그 사람이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한 직업이 없고 귀한 직업, 특히 천하다, 특히 귀하다, 그런 직업이 없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직이라는 말 쓰잖아요. 아, 이게 뭡니까? 하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부름을 불러주셨어. 그게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소명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어느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업입니다. 나는 사회복지사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회복지사로 불러주셨어. 아, 얼마나 참, 그래 생각하면 그게 귀한 직업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복지사, 이름이 사회복지사지,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참 사람들 앞에 나는 사회복지를 합내하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해명하고 하나님 앞에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목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목사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목사직을 하지만 이 목사직을 통해서 전혀 또 자기는 이걸 통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내가 네게 맡겨주신 그 직업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네가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왔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이제 새롭게 재정립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인종이 무엇이든지, 뒤에 보면 여기 인종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뒤에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그 다음에 재산의 유무나 그 다음에 인종 이런 걸 따라서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 시몬을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내하고 같이 지나고 하면 나는 난 부정타기 때문에 네 옆에 오지, 너는 저쪽에 가 있어라, 이렇게 사람을 소외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해도 당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너도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참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전번에 우리 그 3장, 4장에, 4장에서 말한 대로,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업자, 동업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는 참 그, 옛날에 그 고려시대가 불교 때문에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에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은 야, 이 불교 가지고는 이 나라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뭔가 새롭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바탕을 정신적 바탕을 뭐로 해야 되겠느냐? 그 신진 사대부들은 주자하기, 성리하기, 이 나라에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나라에 어떤 그런 사상적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였죠.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공자의 가르침이잖아요. 공자의 가르침을 주자가 해석한 것을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또 성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참 이게 성리학적 민본주의 세계,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나라.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그 성리학이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헌법이 뭡니까? 법이, 법전. 자, 혜민아, 조선시대 법전. 경국대전. 있잖아, 경국대전. 그런데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속박하게 되고 참 이렇게 사람을 속박하게 됩니다. 민본주의가 아니라 진짜 조선 시대는 그야말로 조선 말기에 가면 우리나라 백성들 조선 시대 백성들 40% 이상이 노비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공자의 가르침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공자의 가르침 어릴 때부터 그 선비들은 이제 다섯 살 되면은 벌써 서당에 보내갖고 천자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천자문 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합니까? 사서삼경 다 달달 외우잖아요. 그 좋은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그 유교의 그 서책들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우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특히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차별을 많이 했습니다. 자, 직업 중에서도 우리가 그 유명한 백정이잖아요. 백정, 그죠? 요즘 말하면 도축업자들이, 축산물 가공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자유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산다. 자유롭게 어디 가서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서 살지도 못합니다. 어디 다니려면 다 허락을 받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모자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썼던 갓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잖아, 그죠? 얼마 전에 뭐 무슨 영화 우리나라에서 하나 있는 사극 하나 있는데 그게 막 그걸 보고 세계 사람들이 야,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모자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게 또 열풍이 일어나서 굉장히 가시 많이 팔려나갔다 그래. 그런데 이 백정들한테는 니네들은 갓도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갓도 안 쓰고 그 사람 기껏 써야 옆에서는 저 패랭이라 그래. 패랭이. 저걸 써야 되는 거야. 그주 이전에 자유도 없어. 그 다음에 어떤 모임에 가갖고 바른 건도 없어. 모임에도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보통 일반 농민들 집에 애들 이만한 애들하고 길가 가서 만나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숙이고 뭐라고 한참 이야기도 예예예 예, 예. 이야기 끝날 때까지 세상에 이런 게 어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귀한 사람. 자, 옆에 있는 이 그림, 이 사진은 여러분 누군지 알겠죠? 옆에 있는 분 고종황제입니다. 고종황제고 옆에 젊은 사람 참 핸섬하게 있는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백정입니다. 백정인데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박서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공부를 해서 최초의 선교대 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교수고 의학 교수가 됐다. 의대 교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고종 황제 진료까지 봅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 합니다.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상상이 돼요. 백정의 아들이 어떻게 황제의 진료를 봅니까? 여러분, 그 1894년도에 우리나라 갑오개혁이라고 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것을 바꾸려고 이제 개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분 철폐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에 뭐 어떤 이런 신분 다 이제 철폐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선언했는데 갑오개혁 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이게 선교사들 사진입니다. 선교사들 사진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분이 호주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인데 야, 참 와보니까 호주에서 살다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이 신분이 철저한 그 신분 사회에 참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도저히 이래서 안 됩니다. 자, 우리 양반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양반 상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계층들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못 드리지. 저 백정들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아, 지금 말이 막 이게 막 씨알도 안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또 양반들은 양반들끼리 예배를 아니 벌써 20년 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신분 철폐를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최초로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황제를 진료하고 또 그 다음에 최초의 간호사들도 여자들 하나는 뭐 간호사들도 보면 하나는 남편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코가 잘려나간 여자 하나는 또 버림받은 여자 근데 이 사람들 데려다가 예수 믿고 이 사람들 시켜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도 되고 그런데 그게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내가 너 어떻게 예배를 대정하고 이게 말이 돼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게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 흘러가서 오늘의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평등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녀로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그 피,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업하고 함께 협력하고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 동업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참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거한다는 것은 이거는 파격적인 것. 자, 우리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10장에 보면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인종에 대한 다 아무 인종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장 1절부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군봉왕 헤롯과 젖동생 마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예, 이게 세계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가장 리더들 어떤 사람이냐? 그 구성원들이 어떠냐?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바나바는 다음에 이제 곧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그다음에 나온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 다음에 미게르라 하는 시몬이 뭡니까? 이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니게르라 그러잖아. 니게르라는 시몬과 흑인입니다. 흑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게 구레네도 저 북아프리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야, 헤롯의 젖동생이면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헤롯 왕을 젖먹여 기른 사람. 그러니까 헤롯 왕이 현직에 있는 왕이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어. 그러면은 헤롯 왕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가 됩니까? 이걸 여기 성경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왕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 젖을 이게 옛날에 왕비들이 자식들 젖 안 먹이잖아요. 유모들이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유모였다는 거.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은 사회 신분적으로 보면은 높은 사람이다, 그죠? 젖동생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여기는 인종의 차별이나 편견 같은 거 없습니다. 각계 각층이 모였지만 직업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주의 말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동업자들로서 하나 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자유함과 평등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는 평등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곳에는 항상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숙청되고 수도 없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어떤 곳에는 수천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저절로 이렇게 평등함 이루어집니다. 자, 자유함이 있고 평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누구를 대하든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는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관습에 의해서 참 부자유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분도 그런 것도 다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함께 협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믿음의 교회가 늘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또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친밀한 그런 교제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 세상의 모든 관습에서 율법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함께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주님 안에서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소망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서 동업자들로서 늘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 쓰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